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지난주에 도입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안 등 정부 대책을 뒷받침할 후속 법안도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방 부동산 최현웅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임대차 3법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안들의 핵심이 어떤 건가요? 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고요.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최대 5% 상승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 두 제도는 국회를 통과해서 7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시에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끔 하는 제도인데요. 네.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네,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세입자들에게 당장은 좋지만 또 길게 보면 결국에는 전세 매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광주의 전세 매물 수는 작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전세 매물 수는 작년 7월에 비해 절반 정도인 53%가 줄었습니다. 월세 매물도 전세보다는 적지만 14%가 줄었고요. 반면 매매 매물 수는 21%가 증가했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신 분들이 보유주택을 임대로 주는 것보다 매매로 내놓으시는 사례가 많아진 게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최근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고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는 등 전세 메리트가 예전보다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전세 매물수 감소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 더 없어질 수도 있다, 아니면 임차인들의 불안이 좀 해소가 될 거다라는 그런 평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번 법 개정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누릴 데는 분명히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전세 매물수와 가격일 텐데요. 법 개정과 별개로 일단 내년 광주의 신규 입주량이 최근 10년 평균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번 법 개정 이슈와 겹쳐서 내년에 광주 전세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때문에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25년까지 광주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나 민간공업 특례사업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양의 신규 입주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민간기업에서 분양하는 8년 전세임대 아파트의 물량도 무시할 수 사실 없습니다. 올해만 분양을 개시한 단지 10곳 중에 5곳은 임대 분양이었고요. 최근에 신축 선호 현상은 강한데 분양가는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임대 물량의 아파트도 임대 물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전세 종부화를 선언하기엔 아직 이르며 매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과 물량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부세 개정안 같은 부동산 법안들도 처리가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 집을 많이 소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무겁게 매기고요. 투자 혹은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에서 광주 같은 비조정 대상 지역은 네.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요. 8% 3주택자부터 8%의 3주택자부터 8%의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광주에요.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6만 세대가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후속 법안들이 시행이 되면 우리 광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에 풀리는 것에 대한 영향보다는 향후 투자 목적의 아파트 구매 수요가 줄어들므로써 발생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의 고분양가를 떠받치는 상당수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기대한 투자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고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면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줄게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실거주 목적의
거래 비율도 높아질 테고요. 다만 광주의 생산 가능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줄어든 주택 수요가 신축으로만 쏠릴 경우에 발생하게 될 구축 공동화나 또 양극화 문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부동산 최현웅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